둥지 안에서 알을 품던 제비가 몸을 움직입니다. 부리로 뭔가를 쪼우는 듯 하기도 하고 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알을 품고는 얼마 안 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어미는 새끼 번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는 중입니다. 이른바 줄탁 동시입니다. 줄탁 동시란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부리로 쪼우는 것을 어미가 알아채고 같이 쪼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새끼가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가 쪼는 것을 탁이라 합니다. 새끼의 부활을 돕기 위한 것이며 어미와 새끼의 첫 교감이기도 합니다. 어미는 이때부터 알을 새끼로 여기고 새끼는 밖에 어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미는 새끼가 알을 쪼을 때마다 함께 쪼아주고 알을 굴려줍니다. 아직 완전히 태어나진 않았지만 생명 탄생을 앞둔 고귀한 순간입니다. 줄탁 동시는 모든 알이 깨어나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어미가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둥지 안의 온도 유지와 줄탁 동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알을 품는 포라는 암수컷이 번갈아 합니다. 방금 교대한 어미가 새끼에게 말하듯 작은 소리를 냅니다. 새끼의 일부가 드디어 알에서 깨어난 겁니다. 어미가 소리를 내는 건 새끼와 교감을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듣는 어미의 소리는 새끼에게 각인됩니다. 잠시 둥지를 비웠던 어미가 돌아오자 새끼 주둥이가 보입니다. 두 마리가 보입니다. 어미는 계속 무언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부리로 새끼 몸에 묻어있는 잔재물을 제거해줍니다. 부리로 계속 새끼들을 건드리는 건 교감을 위한 겁니다. 어미의 알품기는 계속됩니다. 아울러 알이 모두 깨어날 때까지 줄탁 동시도 이어집니다.
새끼의 부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또 둥지의 청결 유지입니다. 알껍질 등 잔재물은 어미가 먹거나 내다버립니다. 새끼들의 건강을 위한 배려입니다. 새끼가 두 마리 부화했는데 먹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끼들을 똑같게 키우기 위한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부화한 새끼부터 먹이를 줄 경우 자라는데 큰 차이가 납니다. 한두 번의 먹이일지라도 새끼가 자라는 데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미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다섯 마리의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처럼 컸습니다. 어미는 새끼 번식기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내림이란 숭고한 대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미들의 어미들이 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생명현상이자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